제가 이번에 번식 많이 한 아이들인데 번식 많이 하셨어요? 네, 고이디들 해보니까 아 모이들이 직접 번식하셨다고요? 네네 오 살아있네요 모이들 아 닭뼈 이거 진짜 너무 멋진데 친구 느낌 되게 좋습니다 파톡 이제 드디어 우스랩탈 앞에 도착했습니다 엠블렘이 보이네요 실례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아,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우스랩타일을 운영하고 있는 최우수라고 합니다. 아 성함이 최우수 사장님이세요. 네네. 아 난 우수에서 우스랩타일인 줄 알았는데 아 성함이셨구나. 오면서 이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이제 간단하게 리뷰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에 아 이쪽에 네. 아 어우 뭔가가 모서리 쪽에 어 사장님 티가 근데 상당히 멋지십니다 아 예 장난 아니네요 아 제 스타일인데? 괜찮은데? 와 뭐죠 이거? 여기는 이제 기찌 스킨크 애들이 있고요 또 나왔네요 에게르니아 제가 요즘에 에게르니아 또 계속 좋아한다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와 이거 직접 사육장한테 꾸미신 건가요? 네 이거는 제가 만든 사육장인데 오 여기도 다 기찌들이 살고 있어요 와 있네요 저기 네. 고구마 한 마리가 아 이쁘다 전부 다 기치인가요 지금? 이쪽에? 지금 기치, 아니, 여기는 다 기치고요 네. 여기 두 곳도 기치 그래서 총 6쌍 있습니다 에게르니아의 장점은 촉감이 맞죠? 엄청 네. 튼튼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갑옷 입은 것 같은 네, 좀 와이드한 느낌 되게 아픈 편이에요 아, 기치 스킨크를 6쌍? 네 6쌍 아, 6쌍이나 데리고 계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기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에게르니아 이제 속에 있는 리플레서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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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엡시 같은 애들보다 네. 새끼 낳는 마리수도 많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번식을 했을 때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서 시작하자마자 너무 직군데요 지금. 아니 원래라면 이제 이런 샵에 오면 약간 좀 다듬는 이미지로서 아 원래 제가 이 종을 옛날부터 좋아해서 번식하는 게 꿈이어서 바로 수익으로 나오시는군요. 아 근데 제가 좋아하기도 해요. 아 좋아하기도 하시고 빵하네요. 네. 엄청 사이즈 좋은 아이들이. 뭐, 이게 딱 봐도 잘 키웠다는 느낌이.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새끼. 아 얘 암컷이에요? 네 얘가 암컷이. 지금 이제 이게 중고 차한대를 여기도 고구마가 있네요 얘네는 분양하고 있는 라인들 아 분양하고 있는 라인들 다른 기찌보다 네. 패턴이 되게 이뻐요 오 진짜 그렇네요 색도 실제로 좀 많이 밝네요 발색이 네 아까 봤던 애들 좀 적갈색이면 그러니까요 아 조금만 더 밝으면 데프레사라고 거짓말처럼 되게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게 좀 조명이 좀 어두워서 그런데 밝은 편이네요 진짜 나머지는 오. 전부 번식하려고 아 나퍼세일 네 얘네만 그냥 계획이 있습니다. 얘네가 갖고 있는 기치 중에 제일 이쁜 애들이에요. 어 진짜 이쁘네요. 네. 분양가 얼마예요? 야 원래 이르지, 분양가 항상? 언급 잘 안 하는데. 450만 원. 네. 예 다시 넣어보죠. 파톡. 여기는 네. 일반 블루통은 아니고요. 아 또 뭔가 앞에 붙어 있네요. 호주 블루통인데. 알파인. 알파인. 네. 사치드 블루통입니다. 야 개나리 색깔 발색 이쁘다 되게. 이게 갈색이랑 되게 대조적이네요 색깔이. 네. 지금 탈피할 때라서 그런데 하고 나면은 여기가 빨갛게 올라와요 이 무늬가 아 그런데 아 저 지금도 조금 보이네요 약간 빨간색 네, 했더니 아 이게 브라운 계열이랑 노란색 베이스랑 섞이니까 되게 색깔이 오묘하게 이쁘네요 진짜 얘 같은 경우에는 새끼부터 키워가지고 아 엄청 쓰네요 입을 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어 진짜 그렇네요 네. 완전 강아지네 네 얘는 강아지 사료로도 키울 수 있는데 아 그냥 진짜 개네요 그냥 네 그거 아 이뻐서 키우시는 거예요 지금? 분양도 하는데 아무래도 아... 국가다 보니까 아 분양이 안 돼서 쉽게 지금 쉽게 분양 가지는 않아서 아... 제가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조전하네요 가족 될 가족 같은 가족 될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조전하네요 조전하습니다 어디 가도 이런 슬픈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사장님들 뭐 물론 저도 많습니다 네. 전부 텐저린 아멜 오 텐저린 아멜 페테일이네요 오우 이쁘다 오 이쪽 라인만 번식을 하시네요 지금 텐저린 아멜만 아멜 요만할 때 베이비 때 수입했었는데 네. 안 팔고 쟁여놨다가 아~ 지금 번식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아 이제 번식 라인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욕심이 좀 있으시군요 저요? 아 번식이 하면은 또 재밌긴 하더라고 비교가 논텐저린이랑 확 돼요 아 그렇네요 이게 네 얘가 논텐저린이고 얘네가 텐저린인데 그러니까 대비가 확 올라가네 네. 이게. 그렇네요 어느 쪽이가 확실히 선명하네요 약간 이 형광빛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오 잠깐만 이게 뭐예요 이거? 앙그라마이뉴 얘 같은 경우에는 앙그라마이뉴 중에서도 가장 크게 크는 쿠네스탄
이거 지금 카메라로 작아 보이는 데가 얘는 한 160g 정도 비교할 거 잠시만 제가 네. 한번 보겠... 안물조에 네. 아 얘 얘는 발정 나서 물 수도 있어요. 아 잠깐 겁주지 마세요. 갑자기. 야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일반 레게 성체고 오른쪽이 앙그라마 앙그라마죠? 이름이? 앙그라마이뉴. 앙그라마이뉴. 네. 아 엄마 크네요 진짜. 거의 한 두세 배 차이 납니다. 야 진짜 크다 얘. 일반 레게 성체가 한 50g에서 70g이면 얘는 한 160g까지 나와요. 야 진짜 커요. 이거 실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크네요. 이런 특이한 애들은 또 좋아하시네. 아니 티가 계속 카메라에 들어옵니다. 너무 제 스타일인데 이거. 여기는 토끼 개코인데 아 보이네요 토끼. 네. 얘네가 열면은 튀어나와가지고 열지 마세요. 아 시비 토끼. 오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시비 토끼예요? 네. 시비 같지 않은 시비네요. 근데 이때부터 네. 그 테임을 하셔야 커서도 되게 순한 토끼를 키울 수 있어요. 큰 토끼 테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네. 쌌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별나다. 토끼 근데 이쁜 애들 되게 이쁘던데. 네 모프도 요즘 네.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더 커질 시장 같긴 해요. 아 되게 화사하네요 색깔이. 어 이쁜데 키우고 싶었네. 아 여기는 어덴시스 모니터? 네. 그냥 일반 트리 모니터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얼핏 보면 그린 트리 모니터 같은데 되게 색깔이 패턴도 좀 특이하고 약간 네 일반 그린 트리가 네. 등에 스트라이프 문이면 얘는 좀 그물처럼 이렇게 아 그렇네요 있어요. 되게 오 이쁘다 외형 되게 특이하네요 이 친구 마음에 드네요 진짜 조금 특이한 애들이라서 관심이 좀 가네요 색깔이 되게 이쁘다 근데 좀 단아한 느낌이에요 아 여기 엠퍼런트 같은데? 네 얘는 밥도 되게 잘 먹고 생각보다 키우기 되게 쉬운 뉴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눕지 않게만 해주면 키우는 거 딱히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귀여운데요 진짜? 이 패턴이 등쪽 패턴이 되게 화사하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머리 쪽 두상도 그렇고 포장을 안 하시는군요 필터가 없으신 분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바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똥 싸고 있네 미안하다 올리는 애들마다 똥을 싸는 거 전에 지금 네. 베이스가 검은색인데 노란색이 좀 돋보여서 되게 네. 인기 많은 애들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봤을 때 보면 뭔가 매력도 있고 외형적으로도 이쁘니까 키우실 때 완전 물 없이 이렇게 키우시네요 습도만 높여서 네 얘네가 산란철 때만 물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산란철에만 물에 들어가요? 네 물에 그거 바위나 네. 그런 데 붙여서 알을 낳아요 산란할 때만 네. 들어가는 아이들이라 아 평소 때는 물 없이 키우다가 네 나중에만 반수생으로 바꿔주면은 소중한 꿀팁 감사합니다 여기는 전부 다 클 애들인가요? 네 여기는 다 클 애예요 아 클해 입문자분들 아 입문자분들 위주로 네, 클해 하기 때문에 네. 고가의 클은 없고요 아 고가의 클 없어요? 네. 아 비쌀게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쪽은 또 아 가골 같고 좀 요즘에 살짝 뜨고 있는 추세니까 저 아무래도 클에 따라서 아마 이 영상 올라가면 보그랩탈 영상이 올라가 있을 건데 거기 막 어마어마한 가골들이 많아서 네. 오징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골이 있다는 거 보그 찍으면서 느꼈는데 진짜 가골도 매력 많더라고요 네 여기. 맞아요 아 이거 GT 계열이네요 네네 아 딱 봐도 GT 느낌이 다크모프인데 지금 발색이 안 올라와 발색 올라오면 완전 까맣게 변해요 아니 GT 애들은 네. 애기 때들부터 체형이 달라요 보면 네, 네 맞아요 아일랜드 애들은 좀 짧고 굵게 자라는 느낌인데 얘들은 좀 길쭉하게 자라더라고 새끼 때 네. 아, 골격 잡아놓고 옆으로 퍼진다는 느낌? 리키 번식도 하고 있고 아 번식 리키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지금 아. 따로 사육방에서 아 여기 말고 사육방이 또 따로 있습니까? 네 그냥 집 지하에서 잠깐 와 살아있네요 조그맣게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럼 여기서도 파충류 관리를 하시고 집에 가서 또 파충류 관리하시고 그렇죠 조졌네요 진짜 와, 인생 도전네 조졌어 파충류가 이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빠지시면 와 컬러드 네, 동글동글한 아~ 얘는 라이트닝 옐로우라고 그래요 아 라이트닝 옐로우 아~ 네, 크면은 노랗게 크는 아이들이 아. 원래는 이제 좀 파랗게 크는 아이들이 보편적인데 네네네네. 얘네는 노랗게 커요 이게 영상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약간 피부 너머로 노란빛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지금 네 되게 이쁘게 크는 아이들입니다 아 이게 빵 땡글땡글하게 밥 잘 먹이셨네요 되게 네 되게 잘 먹어요 얘네 컬러드가 식성이 좋아서 그런가 네. 진짜 인기가 많긴 많아요 요즘에 귀엽네요 컬러드 제일 귀엽습니다 얌전하고 오 뭐죠 이거? 아 이건 제가 이제 사막형 비바류 네. 만들고 있는 건데 오 아 비바도 직접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제 기찌 들어갈 사육장 아 기찌 들어갈 사육장이에요 와 진짜 크다 비바륨을 하고 싶은 그 욕구가 많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비바리움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다고요 지금. 아 지금 비바리움 판매는 안 하시고? 예, 판매는 따로 안 해요. 아 사장님이 쓰실 거? 예. 당장 생각이 없으신 거거든요. 그냥. 근데 제가 만들어서 판매하기에는 예. 아직 제가 생각했을 때 저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아 근데 괜찮은데 이 정도면 베이스잖아요 지금 어차피 지금. 네. 지금 틀. 나중에 완성되면 한 번 더 오셔서. 아. 400km 걸린데 다시 오라고요. 아니 근데 되게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BDB 민권이네 찍을 때도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 혹시 뭐 특별하게 더 보여주실 만한 애들이 있나요? 더 들이 오면은 그때 한번 또 오시면. 아 이 400km 걸린데 또 오시라고. 다시 찍으러 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 듣고. 몽키테일 오 살아있네요. 아 몽키테일 오 씨 진짜 오랜만에 본다 친구. 순한 아닌데. 발톱이 아파가지고 이게 경옥종이다 보니까 애가 좀 발톱이 날카롭게 자라긴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몽키테일 이름 유래가 이 꼬리. 네 꼬리가 네, 원숭이 꼬리가 네 원숭이 꼬리처럼 쓴다고 해서 꼬리를 되게 잘 써요. 엄청 건강해 보이는데? 네 꽤 오래 키웠어요. 아 사장님 이제 이거는 이제 키우고 싶어서 키우신 건가요? 네 그쵸. 현상인데 얘가 안 커지고 저기 있는 아이가 아 한 마리 더 있어요. 번식 하시려고 직접 키우고 계신 거네요. 네 번식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얘네는 어려워요. 아 얘는 번식 조건이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혹시? 난태생이고요. 마리수가 한 마리에서 두 마리예요. 많이 나와야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구나. 얘는. 예민해서 새끼 낳아도 새끼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많이 예민해서. 아 그래서 이렇게 분리사육을 했다. 야 오늘 손에 올리는 애들 족족히 다 싸네요. 아니 뭐 거의 사장님 손이 화장실인데요 보니까. 손에 막 올리면 바로 싸네요 애들이. 핸들링을 많이 안 했다고 그러갔어. 오 너 영상 좀 찍을 줄 아는구나 얘. 구독 사장님 생각했을 때 몽키테일의 매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가장 큰 매력은 예. 얘네가 생긴 거랑 다르게 야채만 먹어요. 채식에 난태생에. 네. 원래 먹이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좋긴 한데 아무래도 금액 대가 좀 있다 보니까. 와 근데 외형도 그렇고 진짜 이색적으로 생겼다고 해야 되나. 되게 공룡처럼 생기긴 했어요. 네. 이런 거 보면 진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와, 좀 변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와일드하게 생긴 애들 좋아하거든요. 약간. 네. 저랑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아, 원래 끼리끼리 난다고? 아, 원래 이 바닥에서 일하면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제가 이번에 번식 많이 한 아이들인데. 번식 많이 하셨어요? 네. 뭐. 모이디들을 보니까. 아, 모이디를 직접 번식하셨다고요? 네네. 오, 살아있네요. 모이디, 아, 닭뼈 이거 진짜 너무 멋진데 친구. 느낌 되게 좋습니다. 어, 성격 되게 좋네요. 한번 만져볼까요? 네. 올리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얘네 이제 번식해서 위에 새끼가 있습니다. 포레스트 드래곤 그쪽 이제 힙실로사우루스라 그래서 포레스트 드래곤 쪽 애들이에요. 야 근데 외형 진짜 너무 멋지다. 이 벼시랑 돌기랑 뷰렛도 되게 예쁩니다. 아 그렇네요. 화내면 펼치는데 오늘 본 애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얘는 다른 손님들이 와서도 많이 놀라고 가세요. 와 진짜 이렇게 이쁜 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이뻐요. 관상용으로도 되게 좋습니다. 아 진짜 이거 딱 뭐라 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이거 어떻게 또 이렇게 인형처럼 또 가만히 야 영상용 좀 찍을 줄 아는 건 아니네. 이야 살아있다. 이 친구들 사육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죠? 얘는 이제 온도만 너무 네. 덥지 않게 해주시면 사육하기는 쉬운 편이에요. 아 먹이는 어떻게 들어가죠? 먹이는 충식 하기 때문에 아, 완전, 완전 충식. 네 완전 충식. 사이즈가 진짜 딱 적당하네요. 한 마리에서 한 쌍 정도는 여기 4,5,4,6,0으로 키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상용으로 대박이겠네. 너무 멋지다 이 친구들. 되게 좋습니다. 그럼 애들 베이비 분양가는 어떻게 돼요 사장님? 버시가서. 베이비가 한 쌍은 300만 원 정도. 아 따둘게요. 와 근데 가격이 그 정도 할만하네요 지금. 네. 딱 봐도 그리고 올해 20마리 나왔는데 네. 다 분양가고. 아니 20마리가 나왔는데 전부 다 분양 나갔어요? 네 지금 두 마리 남았어요. 이야 한 마리가 이제 이 친구거든요. 나온 지 조금 된 아이고요. 아 이제 볕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구나. 네, 얘는 좀 보이드 드래곤 생겼죠. 아 귀엽다. 색감이 너무 이쁜데 얘가. 아 내 스타일이다 이거. 저 와일드한 스타일이랑 좀 연두색 이런 애들 좀 좋아하거든요. 오, 저랑 좀 취향이 진짜 많이 비슷하시네요. 공룡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샵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제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매니아 성향이 강한 샵들이 와보면 자기가 키우고 싶은 걸 많이 놨어. 오 귀여워. 아 얘 보이디 마지막 클러치인가요? 네, 얘네가 작년 마지막 클러치고요. 와, 눈 봐라. 해귀엽다 이거. 눈 땡그랑이. 무슨 인형 눈 같은데, 진짜? 네. 근데 이제 얘가 좀만 크면 아까 보셨던 애기만큼 한 달만 지나면 그렇게 크거든요. 근데 얘네도 예약이 돼서 곧 나가요. 아, 벌써 예약이 다 됐습니까? 네, 이 친구가 아까 그 친구만큼만 크면은 네. 바로 데려가시기로 해가지고. 와, 형님 그 표정이 밝으신 이유가 있으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대충 리뷰는 이 정도면 끝난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인터뷰로 아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